7번, 네, to be successful,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vital의 답이 적고 있어요. 필수적 차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소재는 차이가 이제 소재래요. 네,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얘와 얘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죠. 써요. between, and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쵸? 그래서 A. B 이거죠. A는 뭐예요? 네가 뭐할수 있다고 믿는 거죠?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다음 뒤에는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성공이 쉽다고. 그쵸.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뭐 성공인데 뒤에는 뭐야? 쉽게 성공이죠. 근데 그러한 믿음이죠. 에?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성공할 수 있다. 그쵸. 쉽게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쉽게 성공할 수 있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할 테니까. put 중에 발표잖아요, put. put에다 밑줄적고요.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put이 설명하자면 있어요, 여러분. 써요. 그 다음에 another way에다 밑줄적고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여기 우리 필수적 차이 얘기했죠, 한번. 여기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여기 차이 이렇게 또 얘기해 주죠. 자, 이 단어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현실적이냐, 이제 비현실적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써요.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다른 말로 현실적이라는 것은 이제 일리가 있는 이고요. 이거, 뭐, 일리가, 어려운 합시다, 어려운. 어려운이고. 그 다음, 비현실적이란 얘기는, 뭐 하단 얘기야? 그쵸, 쉬운이죠, 쉬운. 그래서, 쉬운, 쉽게, 이제, 뭔가 일을 성공하는 낙관론자, 가 이제 되는 것, 이거에 관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되는 것 위에다 쓰세요. 되는 것 위에다가. 써요. 이 비동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가, 상태는 상태인데 이제 좀 약간 마음 상태나 자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힘들 거야. 공부하면 정말 힘들겠지. 이거 하려면 최소한 10시간은 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아, 이거 시험 전에 1시간만 봐도 난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좋은 것부터 나오죠? 무슨 낙관론자들은? 그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낙관론자들은 믿는다. 그들이 성공은 틀림없이 하지만, but, 그러나, 조건이 붙는 거죠. 또한 믿습니다. 써요. 조건이죠. 그들이 have to make success. have to에다 붙였고, have to.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 그래서 약간 의무나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죠, 여러분. 네? 자, 성공이 뭐 하도록, 그리고 얘가 성공하다가 아니라 성공이 뭐 하도록? 그쵸,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성공은 저절로 뭐 하길? 일어나길. 그쵸?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여러분. through에다 붙였고, through가 통하여죠,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 like가 뭐뭐 같은 이죠. 자, 첫 번째. 신중한 뭐가 필요해? 계획과, 그쵸? 여러분 스케줄로 써야 돼요. 그리고 choosing, 뭐 하기? 선택하기, 올바른 전략들을. 그래서 여러분 뭐 전략이란 얘기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예를 들어서 빈칸, 아니 뭐 워크북 쓰고, 그쵸? 빈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전략들을 세우고 시험 전날에 틀린 문제만, 뭐 이런 거. 요약본만 뭐 이런 식으로 올바른 전략과 전략 선택과 신중한 계획을 통해서 성공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믿는다. 대인은 여러분 성공 현실적 비현실적? 아직 현실적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 낙관론자들은 recognize 인정한다 이거죠. recognize 인정하더라 합시다. 인정.
네, 이거는 이응 지읒을 할까요? 예, 네, 이응 지읒 어떻게 쓰냐? 예, 오키인데. 네, 인정한다. 뭐할 필요? Giving 써요. 진지한 뭐를 줘야 되는 것에 필요해요? 그쵸. 진지한 뭐 생각, 심사숙고한다는 얘기죠. To의 답이 조금 주다 있죠. 주다. 주다는 이제 뭐뭐에 대안하면 되죠. 여기에서는 하깁니다. 뭐뭐에 대안. 근데 직역해 보세요. 그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한테. 근데 이거 좀 약간 우리말로 좀 어색하니까 뭐 이렇게 하기로 바꿨어요 좀. 네? 자, 뭐에 대한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난관, obstacle이 뭐죠? 그쵸, 장애물을 처리할지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를 인정한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거 쉽게 할수 없을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preparation, this 선순위 후순위. 그쵸, 위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다 뭐예요? 계획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여기 계획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준비는 오직 뭐할 뿐이다? 증가시킬 것이다 이거죠. 그들의 자신감을, 그들의 뭐에서? 능력에서. 아, 미안해. 오직을 하면 안 되고요. 오직을 여기다 붙이면 안 되고. 아, 죄송해요. 이러한 준비 많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 죄송해요. 이거 only를요. preparation에다 붙여야지 말이 되네요. 자, 이러한 준비 많이. 여러분,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온다? 디베이트 하기 전에. 그쵸? 내가 자료가 빵빵하면 자신감이 나오죠? 자, 그들의 능력에서, E를 써요. 개싸물 PP죠? 개싸물 PP입니다. E를, done, 뭐에 지도록. 일이 끝내지도록 하기 위해. 뭐가? 일들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개싸물 PP예요. 일들이 끝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의 능력에서의 자신감을 증가시킬 거다. 이러한 준비만이. 자, on the other hand, 무슨 관계? 대조 관계죠? 자, 반면에 비현실적 낙관, 론자들은 반면에 믿는다. 뭐뭐라고. 성공은 오직 일어날 것이다. 그쵸? 예, 그들에게 일어날 거다. 대대답 이쪽고 대 뭐예요? 대시니까 병렬이죠? 동격입니다. 동격. 수학교로 는이라 쓰세요. 자, 또 뭐라고 믿냐면 그냥 우주가. 그쵸? 우주가 그들을 뭐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reward, 뭐 해줄 거라고? reward 몰라요? 그쵸, 보상해 줄 거라고. for에다 써요, for. for가 중요해요, for가. for는 이제, 뭐뭐에 대한 해도 되고요. 써요, 때문에 해도 되죠. 뭐 때문에 보상해 줘요? 모든 그들의 뭐 때문에, 긍정적 생각 때문에. 보상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 너무 쉬워요. 내가 뭐만 하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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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대로. 그쵸? 네? 예. 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을 보상할 거라고 믿는, 성공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믿는 애들이다. 혹은, 여기도 뭐야, 이거 대때 병렬이죠? 예? 네? 혹은 또 뭐라고 믿어요? somehow에다 붙였고, how가 뭐죠? 방식이죠. 그 어떻게든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써요. 변화될 것이라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대박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overnight에다 붙였고, overnight이 하룻밤 변화면인데 밑에 뭐라 놨어요? 해석해. 네,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그쵸? 로또 같은 거예요. into에 답이 조금 변화할 때는요, into를 써야 돼요. transformed, 변화된다, into, 뭐뭐로, 이런 뜻이죠. 자, 뭐로? 그러한 종류의 사람으로 변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내가
맘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할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쵸? 아니면 뭐 슈퍼스타 K라서 대박 날 거야. 뭐 이런 거죠. 자, for whom의 답이 조금 세요. for whom이 뜻이 뭐죠? 품이 뭘 했어? 예? 품이 뭐야, 품이? 그쵸, 를이죠. 근데 관대는 무슨 단어? 이 사람 맞겠죠. 예? 그래서 for whom은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아이언맨에게 있어서 하늘을 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더 이상 뭐 한다?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유형으로 내가 하룻밤 사이에 변화될 거다. 즉, 내가 언젠가는 슈퍼맨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이 단어 좀 중요하네요. 이게 좀 약간 영어는 앞에서 얘기하고 끊고 또 다른 얘기해서 덧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앞에서 끊고 끝내세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 부분 볼게요. 자, 반면에 비현실 낙관 존재는 믿습니다. 성공이 그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즉 달리 얘기하자면 우주가 그들이 했던 모든 긍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들을 보상해 줄 거라고 믿고 또 혹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슈퍼맨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러면 슈퍼맨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B의 답이 조금 써요. B가 뜻이 뭐예요? 써요. 되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계획을 세우는 현실적 낙관주의가 되어라 뭐 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